때가 됐는데. 평화로운 오후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내가 그거 향 마음에 든다는 데 갔는데 디퓨저가 없고 향수만 있는 거야. 있는 거? 되게 비싼 거. 한 40을 했던 거. 17만 원인 거. 아 돈 줄게 하나 사는 거야. 우리 엄마 있는 줄 몰랐어? 당연히 엄마가 맨날 없으니까. 아 우리 아들 진짜 어른 같아. 혼자 입주하는 것 같아. 가서. 나 하영이 어디 있어? 하영이 자. 아이고 하영이 또 이렇게 챙겼구나. 물려가지고 저거 잘해줘. 그렇지 빨리 했다. 그냥 기분이 좋았지. 엄마가 언제 하지? 엄마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 연우야, 근데 너무나 슬픈 소식이야. 뭐? 엄마, 저기. 노래하러 가야 돼. 엄마 또 일 때문에 나가시는구나. 진짜 잠깐 보고. 어? 어? 아, 뭐야? 어, 어 하영이 깨 있었어요. 앉아 있었네. 깨서 앉아 있었네. 어? 울지도 않고 알아서 저렇게 기어 나와요? 이제 엉덩이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연우야. 문까지 열린다고요? 와, 이제 셀프로 하더라고요. 나. 하영이 그냥. 어머 걸어놔. 그냥 걸어놨어. 연우도 딸래. 알아서 등 우리 딸래. 학교에서 그냥 오고 걸어놨어. 하영이도 알아서 저렇게 깨서 나오고. 아우. 아, 오빠 만져주고 싶어. 오빠 왔다. 아이고 예쁘다. 아유 예뻐라. 엄청 고생했어. 연우야. 네. 어이? 이거 뭐야? 왜? 이게 뭐야? 어? 엄마랑 아빠 나눠주려고 피자 가져왔어. 어머. 어머나. 피자를 이렇게 간식을 싸왔어? 아유. 아, 아유. 효자네 효자. 아 연우 거를 안 먹고 아빠 먹으라고 나 가져온 거야? 진짜로? 나는 굶주릴지언정 엄마 아빠를 위해 내가 싸간다 이거. 연우가 싸운 거야 이렇게. 엄마 주려고. 진짜 엄마 주려고 싸웠어? 어? 연우 먹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왜 연우 안 먹고? 이거 학교에서 준 거야? 오늘 피자 파티 한다 했거든. 그 연우가 먹지 왜? 엄마 생각이 났어 갑자기? 어? 엄마 피자 좋아하는 거 알고?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아, 진짜. 아 너무 감동이네요. 근데 연우야, 엄마, 어? 노래하러 저기 멀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뭐 챙겨 가야 되지? 정말 이제 윤정 씨가 제주도로 공연 가는 날이었거든요. 아 연우가 엄마 대신 짐을 싸주는 거예요? 과연 엄마. 아이 눈에서는 어떤 짐을 쌀지. 거기 있어 아빠가 가지러 갈게. 네. 일로 와. 자 연우야. 엄마한테 필요할 것 같은 거 연우가 생각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봐. 연우가 뭘 챙겨줄지 기대되는데요? 차에서 불편하면 누울라고 이거 비계. 어머나.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이것도 챙겨줄게. 와 세심하다. 어머나. 또 뭐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걸 놨지 내가? 오빠 너무 착하지 하영아. 엄마 빨래 벗고 가면 안 되니까 이거. 옷이야? 아우 예뻐라. 어머나. 뭐가 필요할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전화기 챙겨봐야죠. 연우 짐 잘 챙기는데? 그러니까 다 맡겨도 되겠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가 필요한 거는? 엄마 거기에서 이빨 안 예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이 먹기만 안 되잖아. 안 예쁘면 안 되니까. 근데 꾹꾹이도 저렇게 예쁘게요? 그리고 전기 필요하지. 전기 코드도 맞았어. 충전기.
아니 거의 다 챙겨줬어요. 필요한 거는 다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챙긴 것 같아. 그 정도면. 훌륭하네, 연우. 엄청 속상해, 연우. 응? 다 넣은 거야? 어. 엄마 이것만 갖고 가도 되겠어, 진짜? 그러게, 걱정이 돼? 또 아 이따가 또 생각나면 연우가 넣어줘. 어? 알겠어. 아, 마무리까지 뚜껑 닫고. 엄마 주문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아, 원래 짐을 완전 최소화해서 다녀요, 윤정 씨가. 제가 당일치기로 캠핑 갈 때 짐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잠자리 있는 거 있으면 되고. 잠옷하고 칫솔하고 마스크가 다야? 뭐 갖고 다니는 것이에요. 준비물이? 화장품은 뭐 샘플. 너무 작다, 짐이. 엄마, 엄마 안고. 더, 다리 더. 우와, 엄마가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니까. 어? 연우야, 엄마 보고 싶겠다, 그치? 응. 근데 아빠가 있어도 괜찮지? 그래, 하루만 아빠하고 있어. 하루만? 어. 하루가 어떤 날? 어떤 날? 한 밤. 그러면 다시 올 거야, 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저런 말 하면 진짜 엄마는 발길이 안 떨어지죠. 진짜 가장 마음 아플 그렇죠. 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가지는 않는데.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가고, 오늘 가고 내일 나랑 계속 놀아주면 좋겠죠. 오늘은 가고.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저런 순간 한 번쯤은 다 있죠. 엄마. 엄마 갈 거야, 하영아. 엄마 갈 거야, 하영아. 얘는 아직 이별을 몰라. 아이고. 어, 엄마 또 필요한 거 있어. 엄마 비행기 타면 귀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 탈 때 꼭 사. 아이고 맞아. 비행기 타면 귀 아파. 와, 엄마 챙겨주는 건 정말 1등이에요. 어머 봐봐. 봐봐. 또 있어요? 엄마 내가 피자 싸왔으니까 가면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것도 먹으면서 가. 고마워. 아이고. 아, 좋아. 뭐가 이렇게 쭉쭉거려, 이거? 아니, 그걸 왜 어? 질투를 하세요? 엄마, 하영이도 엄마 꼭 보여줘야지. 하영이도 엄마 뽀뽀. 너 그 말 알아들어요? 엄마 뽀뽀. 아이고, 이마에 넣을 거야. 난 엄마 오드레에 잡아. 도장이네요, 도장. 아우, 난리 났어. 아이고. 눈, 코, 입이네, 진짜.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아이고. 연우, 아빠한테도 뽀뽀해줘. 아빠한테도. 아빠는 별로 어디 안 가잖아. 아니, 우리 좀 다시 해야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제대로인데? 핸드폰인 줄 알겠는데, 너? 갔다 올게. 형아. 오, 손뽀뽀. 엄마, 빠이빠이. 갔다 올게. 엎드려. 누구래요? 하나, 내려가. 둘, 하나. 뽀뽀 안 해줬다고? 둘, 일어섯. 엄마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연우를 지켜줄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앞으로 아빠 말 잘 듣겠습니까? 네.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아니, 질투 나서 그러는 거죠? 누굴 좋아합니까? 엄마. 엎드려. 엎드려, 하나. 삐졌네, 삐졌어. 하나. 둘, 일어서.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엄마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겠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요. 알았어, 알았어. 취소, 취소. 취소. 아. 근데 엄마 없을 때도. 그러니까요. 너무 잘 놀아요. 어? 배고프지? 아, 나 배고프다. 아빠. 어? 정말?
지금 혹시 있다. 지금 혹시 있다. 지금 혹시 있다. 지금 혹시 있다. 좋았어. 우리 치킨 먹자. 예! 아, 저 정도 아, 저 정도 하면 시켜줘야죠. 지금 혹시 있다. 오, 치킨집 같군요. 저기 앉으세요. 통닭 하나랑 흑마늘 하나랑 그냥 어? 그렇게 네네 연우야 1인 1닭 1인 1닭? 그럼요 1인 1닭 그게 뭔지 알아? 일 안에 있다 아 일 그 인이 IN 인 영어 한 사람에 닭 한 마리씩은 먹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응? 연우 아빠랑은 밖에서 많이 밥 먹으러 나왔잖아. 어. 근데 하영이랑 연우랑 아빠랑 셋이 나온 건 처음이잖아. 셋이 나온 것도 이게 거기 보니까 처음이더라고. 조금 좋아. 왜 조금 좋아요? 엄마 목소리 목소리 다 같이 오면 좋죠. 엎드려. 바로 아빠의 육아법입니다. 앉아봐. 앉아. 또 오늘은 엄마 없이도 잘 먹을 수 있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아 지금 또 생각이 나네. 아 정말 맛있더라고. 와. 영희야. 내가 좋아하는 거 타. 저희 흑마늘 위에 올라간 거고, 이건 그냥 삼계탕이고. 이제 먹는 거야 찍어서. 자, 손으로 먹는다. 맛있나봐요. 또 고기 주세요. 또 고기 줘? 먹고 싶다. 아임 아임 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연우야, 연우 삼계탕 좀 먹을 줄 아는가 본데? 아빠랑. 저. 전기구 이거. 초다. 잡아. 완전 초. 이거 뜯어. 이렇게. 와. 맛있어? 완전 맛있어. 도하영 씨, 먹방 보여줍니까? 어, 빨리 주세요, 빨리.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자. 인상 절로 나와요. 이제 아빠가 줄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어. 이유식에 들어가는 약간 갈아서 들어간 닭고기는 먹어봤지만 아니, 아니. 저렇게 통으로 있는 건 처음 먹어. 육질, 그렇죠? 육질이 느껴지니까.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니까. 어, 치킨이요? 안 쉬어? 하영이도 이거 닭고 뜯어볼까? 어? 에? 진짜 통닭이다 이거. 네. 어머, 뜯었어. 좋아. 좋아. 어? 왜요, 왜요? 아빠. 응? 엄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물을 먹고 있을 거야. 엄마는 지금 우리는 맛있는 치킨 먹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빠 얼굴이 더 불쌍해 보이는데 불쌍하게 뭐 방어, 부시리 뭐 이런 거 먹고 있을 거야. 아, 네. 그치, 우리는 치킨 모르죠. 먹고 있는데 옥돔 이런 거 얼마 이런 거 먹고 옥돔 이런 거 먹고 있어. 슬프지? 엄마 참돔 먹고 우리는 맛있는 치킨 먹을게. 오케이. 이 맛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볼까? 저희가 노래를 시간 때라서 저 치킨집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니 갑자기 뮤직비디오. 루루바퀴 없어졌다.
수수도. 아, 우리 하영이도 너무 잘하고. 아니 이제는 연우 춤이랑 노래를 안 보면 서운해요. 와, 이제 소화까지 다 시키고. 처음으로 아빠랑 하영이랑 밖에 나가서 밥 먹었는데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성공? 응. 일로 나도 일로. 와, 그래도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했나 봐요. 네. 내일 저녁에 아이들도 다 재우고. 역시 술은. 허해 보이는 건. 아이 재우고 혼자 먹는. 아, 또 이거 육퇴 후에. 아, 그러면 와, 육퇴 후에는. 아유, 우리 치열이 나왔네, 치열이. 내 친구 치열이. 친구? 친구시라고요? 아, 그럼요. 어, 따뜻하겠다. 진짜 싸네. 아, 이런 거를 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지금 홈쇼핑 보시는 거야? 저렇게 진짜로? 캐시미어, 캐시미어. 잘 갔나? 전화도 못 했네. 아니, 어디를 가면 잘 도착했다 뭐 이런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짜증나. 진짜 화났다. 출장 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라는 거야. 아, 이제 설마 받으시겠죠. 여보세요. 어? 식사하셨어요? 어? 누구세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어디십니까? 어, 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싹 깔고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딸이 전화를 안 받아. 어? 장인어른? 아버지 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을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았어요. 제가 막 모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살면서 아버님이 저를 뭐 사위라는 개념보다 그냥 진짜 아들처럼 뭐 아버님과 뭐 형님 그 사이쯤? 어디다가? 어디 갔는데? 제주도 콘서트. 아, 오늘이야? 예. 엑소가? 예, 내일인데 오늘 먼저 아니, 갔어요. 이게 아니, 장인어른이 뭐, 아니라 아빠랑 언제, 아들이랑 언제 오세요? 것 같아요. 차세 들려보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갈 일이야 뭐 얼마나 많아. 오면은 여기 뭐 토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응? 자연스럽게 또 아빠 놀러 오시라고 초대하시는군요. 아유, 그렇다 생각하면 그냥 터져. 그 축계 입고 다니지 마세요. 어머. 그 저거 운동 나갈 때 쓰는 마스크를 하나 샀어. 이렇게 목에서부터 이렇게 다 가리는 거. 너 뭔지 알겠지? 아, 그 내 것도 좀 사지. 내 거. 아, 투정은 어디서도 빠지지 않네요. 아, 삶의 철학이 투정이에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래요. 애기들 잘 있는 지금? 아, 잘 있어요. 잘 자요. 그래, 알았어. 네. 아, 근데 아버님도 너무 다정하시네요. 제주도 안 간 거 아니야? 어디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전화 왔어. 여보세요. 뭐 하십니까? 아니 뭐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 거? 핸드폰을 저기한테 맡겨놨어, 손이한테. 왜? 무슨 일이야? 아, 잘 도착했나? 전화한 거지. 잘 왔어. 밥은 안 먹었어. 하긴 뭐 자기는 뭐 평소에 뭐 꾸준히 먹으니까 굳이 그런 데 가서 안 먹어도 되지?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를? 내 사랑을. 애들? 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애기들은 뭐해? 한 놈만 안 자고 다 자. 어? 다 자잖아요, 둘 다. 너 연우 안 자? 아니. 그러면? 내가 안 자? 내가 안 자. 재워줘? 어, 재워줘 봐. 아, 진짜 알콩달콩하시다. 아우, 취한다. 자기야, 지금 나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 얼른 끊어야지. 자기야. 어? 그... 응? 뭐? 제주도에 명물이 많아. 뭐가 있어? 귤! 또? 흑돼지. 또? 그 뭐 돌 뭐 있잖아, 돌. 가방. 그렇지. 그걸 내일
공연 끝나고 찾으러 가. 아, 아 중요한 말 해야 되는데 저게. 짜증나. 원 흑돼지 흑돼지. 아 사인하고 있어? 번창하세요. 자기야 나도 번식 아니 뭔 소리예요? 자기야 번창하고 싶어. 조심하세요. 말이 헛나온 겁니다. 자연적인 존경한 거푸집이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완성하자. 다자녀 혜택이 너무 많더라. 아, 자자. 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